여러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능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호미가 없으면 괭이로 하고 쟁기가 없으면 삽으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정을 잘하는 것은 지지 협조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견제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에게 무한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는 제대로 된 민주 공화정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저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제가 1번 하면 1군. 1군 하면 1번. 간단하지요? 제가 다니면서 어제도 밤늦게 여기저기 대중음식점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주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남춘의 승리가 이재명의 승리다. 맞지요? 윤한 계양구청장 후보의 승리가 바로 이재명의 승리다. 모두 유능한 사람들인데 이름이 달라서 기억하기가 어렵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 1군이자 1번이라는 사실이죠. 한번 해보겠습니까? 1번! 1군! 박남춘의 승리가? 유난의 승리가? 진짜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돌풍을 만들고 인천, 수도권, 충청, 강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혁명을 이뤄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조금은 압니다. 뭐 생긴 것도 별로고 네. 출신도 그렇고 뭐 당내에 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딱 한 개는 쓸만하더라. 일은 잘하더라. 사실 여러분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무슨 일 잘하면 됐지 뭐 옷이 좀 더럽든지 도둑들한테 당해가지고 오물을 좀 뒤집어 썼든지 뭐 상관 있습니까? 도둑 잘 잡으면 되는 거고 일 잘해서 농사 잘 지으면 되는 것이고 주인에게 충직하면 되는 것이지 도둑한테 맞아가지고 부상 좀 당했다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빈총 겨누면서 겁준다고 헛소리하는 저 집단들한테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물도 안 준, 어? 물도 안 든 물총으로 협박하면서 방탄 운운하고 말이죠. 진짜 도둑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졌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50원도 안 주니까 억울하지 않더냐. 보셨습니까? 자기들은 50억씩 막 먹는데 왜 50원 안 주니까 안 억울하더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50억씩 막 먹던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50원도 못 먹는 이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김만배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난놈이여.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6천억이나 뺏어갔다. 어? 오등봉에서는 다 먹었는데 부산 LCT에서는 다 먹었는데 공흥지구에서는 다 먹었는데 대장동에서는 70% 60%를 뺏기고 말았다. 어? 우리가
공산당 같은 놈은 XX 같은 X 이러면서 욕을 막 했지만 꼼짝없이 당했다. 도둑들은 아니겠지만 그 민간업자한테 돈 받아먹고 일 봐주고 그거 도둑들 아닙니까?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더 많이 잘못해놓고 더 추잡한 도둑이 도둑 막으려다가 상처 좀 입고 자기들이 뿌리는 오물에 젖었다고 너 오물 뒤집어쓴 더러운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용인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피의자 됐다고 흉보는 사람이 이게 인간입니까? 고발하면 피의자 되잖아요. 수사대상.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피의자라고 국민의힘이 욕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말하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까 싶어요. 적반무치당. 적반무치당. 네? 야, 연습하면 해도 괜찮아요. 적반무치다. 진정한 도둑은 누구냐? 도둑을 막으려고 상처 입은 사람이 도둑이 아니고 도둑을 도와주고 도둑에게 이익을 주고 도둑으로부터 이익을 나눈 게 도둑이죠. 이익을 안 주려고 노력하고 이익을 뺏고 또 더 뺏고 도둑들한테 욕 얻어먹고 그 사람이 도둑의 공범입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평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